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날씨는 맑습니다. 지금 해가 오늘도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지 지금 이틀 정도 지났죠. 지났는데 아직도 다육이들은 물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축축하죠. 축축하고 아직 물마름은 아직 안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비 맞고 아이들 정말 폭풍 성장을 했답니다. 폭풍 성장이요? 이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큰이. 여기는 이 화분 아시죠? 사람 모양의 행복한 꽃그릇. 사각 화분인데요. 이 화분이, 제가 보니까 물구멍이 굉장히 작은 화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없어요. 다리도 없고, 이 햇빛을 받으니까 이거 보세요. 금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화분은 이게 노지에서 키우면 안 되고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재질이 좀 달라요. 다육이 화분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예뻐서 심어 놓은 건데 그래도 다육이는 잘 크고 있네요. 보세요. 얼굴 좀 보시겠습니까? 얼굴이 처음에 심어졌을 때는 화분하고 거의 엇비슷했거든요. 화분 그, 이 끝에 가장자리와. 근데 지금은 넘어가고 있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꽃빛 농원에서 그때 40종 특가죠? 5만 원에 구매한 아이들인데 창도 섞여 있었고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지금 합식도 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비 맞고 폭풍 성장을 해서 얼굴이 모두 다 얼큰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아이스멀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핑크팁스도 그렇고, 뭐, 연봉, 뭐, 저쪽에 이런 아이들, 모닝듀입니다. 이 아이도 넙대대하니 얼굴이 펴졌죠.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 이 아이가 론에반스거든요.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너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꽃대 이야기. 꽃대입니다. 꽃대. 꽃대를 잘 넣었더니, 여기에서 또 꽃대가 나온다는 거 전번에 말씀드렸죠? 저쪽에 보시면 앙팡금은 큰거 보세요. 이번 비가 빗물 보약이 됐는지 쥐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굉장히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해서 너무너무 잘 커지고 있고요. 색감도 싱그럽고 푸르름하고 작은 얼굴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로라 너무 이쁘죠? 이 아이 로라 많이 컸고요. 저는 샴페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 아이는 이 아이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이예요. 병원 갔다가 지금 퇴원해가지고 여기 심어놨는데 지금 잘 적응하고 크고 있습니다. 저쪽에 꽃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저거는 렉스 꽃대입니다. 렉스 꽃대. 렉스 꽃대가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 렉스도 제가 합식해 주려고 큰 화분에서 저희 모란시장인가 거기서 1,000원에 빨간 포트 하나씩 사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아이들 물든 저 러우나 이런 아이들은 다 물이 빠졌죠. 빠졌고 페라독스 여전히 이쁘죠. 페라독스가 아니라 페리도트고 수연 얼굴 보세요. 수연. 수연 얼굴, 수연아, 수연아, 이리 와봐. 수연아? 와, 얼굴 한번 보세요, 수연. 제가 수연 이렇게 키우는 건 지금까지를 다 이렇게 키우면서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지금 여기 테이블에도 수연을 올려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드린 국민 다육이가 수연, 레티지아, 그다음에 블루 엘프, 샴페인, 사고 또 사고 했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번 들어와서 잘 커지면 다음에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파랑새도 마찬가지고요. 파랑새도 너무 예뻤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언박싱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언박싱은, 어제는 그 시즌 오브 시즌 해서 특가로 해서 제가 언박싱 했고요. 오늘은, 밭두렁 논두렁이에요. 이름도 참 예쁘죠? 이름도요. 약간 시골적인 그런 밭두렁 논두렁 아이들은 알까요? 우리는 그런 밭두렁 논두렁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여름에 밭두렁 논두렁 그 골짜기 그 옆에 고랑에 가면 물이 있죠.
거기서 다슬기도 많이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아이들과 같이 물장구 치면서 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밭두럭 논두럭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심어봤어요. 몇개 지금 뜯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심어서 분갈이를 했고요. 그 전에 심어했던 그 화분과 지금의 심은 모습도 한번 비교,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댓글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가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궁금한 점을 제가 꼽아갖고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화분에 심으면 좋을까, 아니면 사이즈 등 연락처, 그리고 사장님과 이렇게 합의하에 전화번호나 이런 거 올려도 되냐 물어봐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절대로 뭐 다른 적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물로 봐야지.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구매하시기나 아니면 선택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만족도가 높은데 취향이 다들 다르니까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미리 다육이를 심어놨습니다. 옆에 좀 사이즈가 큰 아이는 아이고 밭두렁이고요. 이쪽으로 사각은 논두렁입니다. 논두렁. 논이 사각이라서 논두렁이라고 이름을 졌는지도 모르겠네요. 밭은 둥그럽잖아요. 논은 사각이고,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이니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 염자를 제가 심었는데, 이 아이들은 풀어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이즈고, 어떻게, 됐는지, 어떤 모양인지.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에. 너무 가깝나? 이건 치울까요?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할까? 복잡하죠. 이게 좀 조심스럽지가 않아서 칠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쳐서 아이를 부러뜨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이건 일단 치울게요. 치우고 이렇게 해서 밭두렁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저기 뜯어볼게요. 밭두렁 이 파란색부터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 파란색, 그레이, 핑크색, 그리고 화이트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아이는 어저께와는 달리 한 색상의 모양이 다르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사이즈가 제가 이걸 봤을 때참 작게 봤어요. 근데 완전 콩분 작은 분이 아니네요. 소분이에요, 소분. 어제 보여드린 것과 사이즈는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작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 옆으로 좀 펴진 모양 입구가 그리고 이 아이는 아래로 좀 좁아지는 모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 모양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중국 이렇게 딱딱지가 붙어 있죠. 중국산 이렇게 옆으로 펴지는 모양 그리고 밑으로 작아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좀 좁아지는 모양. 그다음에 우리 사용하는 물컵 모양, 그리고 둥근 모양, 둥그렇게 타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 이렇게 한 색상에 이렇게 네 가지가 됐고요, 들어 있고, 그리고 총 색상은 또 사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한 색상 세트로도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 밭두렁은 14,000 400원이고요. 4개가요. 4개가 14,400원이고, 논두렁은 12,000,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논두렁은 12,6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 저게 4세트잖아요. 4세트 하니까, 밭두렁은 57,600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논두렁은 5,400원이 나왔습니다. 택배비는 안 들어갑니다. 4세트 하면 택배비는 안 들어가는데, 한 세트나 두 세트 하면 택배비 3,000원이 추가가 된다는 거 아시죠? 5만 원 밑으로는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네 가지 한 색상에 네 가지 스타일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화분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 아이는 디자인이 약간 입체적으로 올라왔으나, 조각 모양에서 붙인 건 아니고요. 좀 볼록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유약은 안 발라져 있습니다. 물 마르면 굉장히 빠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화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요런 화분이 물 마르기 가장 좋아요. 얇고, 그리고 그 유약이 안 발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분이 좋습니다. 가격이 싸잖아요. 싸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달걀 심어보니까요, 흙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작은 화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작게 봤는데, 사이즈가 작은 화분이 아니었고, 러블리 로즈님이 이걸로 이제 나눔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컵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 화분 밭두렁은 컵이 쏙, 종이컵 있죠? 그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과, 논두렁은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고요. 아주 그 미니 콩부는 아닙니다. 이게 2,000원짜리 포트 하나 사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니까요. 조금 작은 듯 싶게 분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뻐요. 심어 놓으면 예쁘고요. 다육이도 잘 자라요. 그 대신에, 이렇게 좀 작다 싶은 화분에 심어줄 때는요. 상토를 조금 늘려주세요. 상토. 너무 저기 마사를 많이 섞어버리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다육이가 안 커요. 그러니까 좀 작다 싶은 화분에서 이런 화분에 심어주고, 2,000원 포트 하나 사서 심잖아요. 그러면 좀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주세요. 그래야지 다육이가 좀 성장을 하면서 예쁘게 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양 상토를 안 줘도요, 다육이가 안 커요. 비기 쉽게 커요. 그래서 그 조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정답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맞춰서, 내가 키우는 환경에 맞춰갖고 점점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예전에 다육이 처음에 키웠던 그때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변화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말로는 다 이제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제가 책을 한권 쓰라고 해도 한 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많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다. 그냥 제일 큰 사건. 이런, 그런 경우만 기억이 나죠?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각은 이렇게 좀 약간 콩분보다는 좀 크고요. 우리 일반 그 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분.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다육이 화분의 표준은 밭두렁이 맞아요. 밭두렁 사이즈가. 근데 그거보다 이게 약간 작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화분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면, 이거, 네, 다 풀었습니다. 이게 다 풀었고요. 지금,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이렇게. 12,000, 네 개에 12,600원이니까, 432. 3,000 얼마 꼴이네요, 하나에. 3,000 얼마. 얘는, 4,416. 얘도 3,000원인데 얘보다 몇백 원더 얘가 좀 가격이 있네요. 밭두렁이. 몇백 원 차이네요. 몇백 원 차이.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지금 보시면 이 화분, 여기 사무실에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이렇게 푸른둥이가 돼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큰 화분에 얘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컸어요. 안 커가지고. 그리고 이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화분, 이걸 뽑아서 여기, 이거 아니죠? 이 모양 아니지? 이 모양인가? 아, 이 모양. 색상만 다르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더니 예쁘죠?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덴트라젠인가? 이 이름을 모릅니다. 이 아이도. 이집 앞에서 제가 커피 마시러 갔다가 하나 데려온 아이인데 사장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셔요. 거기는. 저희 사무실 앞에 상점은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는 황비황. 미니 황비앙인데요. 목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무겁어요. 이 아이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3년 차입니다. 처음에 데려왔는데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상똥 하더니 결국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목대가, 이 아이 내가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크나불에 심어놨었어요. 그리고 대립마사, 제가 초창기엔 대립마사를 써가지고 상토를 쬐끔 넣었어요. 10% 넣어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지금 열어보니까 그러네요. 저기 제가 마사를 처음에 심어줬던 마사 다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요런 마사예요. 요렇게 큰 마사를 지금 이런 아이들, 어저께 분갈이한 아이들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거의 상토가 없죠. 요런 데다 제가 심어줬어요, 얘를, 황배향을. 그러니까 목대만 이렇게 굵고 입이 안 크는 거예요. 미니 황배향 다른 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입도 크던데, 입장도 뒤에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상토비를 좀 높이고, 이번에 그 뿌리 정리는 안 했어요. 그냥 뿌리 잔뿌리만 살짝 제거해주고 흙은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화분만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쁘죠? 이쁘기는 귀엽죠? 이 삼각화분에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거 수연입니다. 수연도 이 아이도 처음에 데려올 때 입장이 많이 컸었어요. 정말로 크고 빨간색이었는데, 얘를 제가 어디다 뒀냐면 저희 그 현관 계단, 저희가 3층이거든요. 그 옆에 보면 해가 많이 들어요. 계단 옆에. 거기다 쭈루루 이렇게 논 아이들이 있어요, 다육이. 근데 오전에는 햇볕이 많이 들고 오후에는 또 해가 넘어가서 안 들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네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도 모두 옥상으로 집합을 시켰어요. 제일 좋은, 제일 잘 커주는 데가 옥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가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쪽으로 왔고, 화이트 그린이나 그 동영 아이들 있죠, 에어니엄 소, 그런 아이들은 다 지금 밑에 서늘한 베란다에다 두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다 데리고 올라왔고 분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화분 괜찮죠? 화분 예쁘죠? 이렇게 깜찍하니 이 화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안 예쁜 화분이 없죠. 다 예쁜데 이 화분도 쓸모가 굉장히, 이게 통통하잖아요. 생각보다 막그 배합토가 많이 들어가요. 흙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채워 넣었는데도 계속 그,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비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계속 집어넣은, 아까 전에 분갈이했을 때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큰 밭두렁 화분에는 염자를 심어줬습니다. 염자, 미니 염자인데요. 이 아이도 사무실에 있던 아이 제가 데리고 다 왔어요, 이쪽으로. 어저께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여기다 했는데요. 이 아이도 좀 어울리지 않는 화분에 제가 심어놨었어요. 좀 뭐지, 그 창을 심을 만한 그런 화분, 널찍한 화분에 염자를 심어놨더니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래서 아이고 떨어진다, 다육이 볼은 이렇게 복토를 해줬더니 이러면은 굴러 떨어져서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다육이 볼이거든요. 복토를 해준 게 이제 물마름이 빠르라고 이제 올려줬답니다. 여름이 이제 오잖아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그래서 이렇게 염자, 미니 염자 심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에는 핑크 프리티입니다. 아, 원정 프리티요. 원정 프리티, 이 아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 엄청 예뻤던 아이예요. 작년에 제가 데려왔는데, 이 아이도 화상 자국 보이시죠? 굉장히 화상 많이 입혔는데 지금 많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그 겨울에 화상을 입혔어요. 남들이 그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저 요즘에 맨날 겨울에 화상을 입혔다고 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겨울에 화상을 많이 입혔어요. 참 봄에는 안 입혔어요. 봄에는 겨울에 그 햇볕 보여주려고 아이들이 좀안 이뻐가지고 옥상에서 좀 낮에만 쬐어주려고 했는데 추웠나 봐요, 바람이 불어갖고. 얼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얼음 표시가. 한참 뒤에 나더만요, 다육이는. 그래가지고 그냥 뒀더니 가장 강한 햇볕을 내리지는 한 두세 시경에 탄 거예요, 얼음 부분이. 끝에가 다 얼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냉해 화상을 제가 자꾸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랬는지. 아, 그래서 원종 프리티도 색감 무지개색이 나거든요, 물들면. 굉장히 이뻐요. 어저께 제가 저기 어디야, 여기 화분에 시즌 오브인 시즌에 이 아이도 원종 프리티잖아요, 이 아이. 이 아이도 처음에 데려온 아이가 이 끝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목대만 이렇게 커주고 안 이쁘잖아요. 안 이쁘죠?
두개 합식한 거고 얘는 2,000원짜리 산 거거든요. 애기 이게 두개 이제 저희 집에 몇 개월 더 있었으니까 이 아이도 작년에 데려왔구나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거고 이 아이는 제가 묵둥이를 산 거예요. 아주 수영 예쁜 거. 근데 이 모양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말이 또 길어요. 그리고 이 염자도 미니 염자는 저희 집 농장에 산 거예요. 근처에서 이 아이 두 개, 2,000원짜리 두개 합식한 건데 두 개가 들어가요. 이 화분에 얘는 하나인데 얘는 좀 얘보다 좀 넓이가 작아요. 이거 이 모양은 그래서 아이고 또 떨어지네. 그래서 하나 심어줬고요. 얘는 넓어요. 원통형 컵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 전 찻집에 가면 왜 어렸을 때그그 뭐야 그 진한 그 고동색 그컵 있잖아요. 물컵 두껍고 그 사기로 된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다방에 가면 있었는데 음악 다방에 가면 딱 앉으면은 물컵 그 물컵에 물을 담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땐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 모양의 화분입니다. 이게 그런 모양의 화분이고요. 커요. 사이즈가 딱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와져서 넓이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염자 미니 염자 두개 2,000원짜리 포트입니다. 보이나요? 목대? 이 자구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탐스럽고 풍성하고 예쁘죠. 이 아이도 지금 아니 컵이란다. 화분이 약간 작은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상토를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상토. 근데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안 커져도 돼요. 이런 아이들은 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서 색감 예쁘게 대주고 목질화가 돼서 정말로 멋진 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대로도 충분히 이쁘잖아요. 그죠? 안 커져도 돼요. 다육이는 작게 키우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크게 키워도 되지만 다육이는 작게 묵혀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는 다육이 색감도 예쁘게 나주고 제일 중요한 건 자리도 안 차지하잖아요. 안 크니까 관엽 한번 키워보세요. 자리 엄청 차지합니다. 저도 관엽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했죠. 엄청 좋아했죠, 관엽도.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다육이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다육이가 예쁩니다. 질리지도 않고 변하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이렇게 심어준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사장님이 서비스를 아이고 주셨네요. 이거 충 싹쓸이 충균 이게 약이에요. 그 비상시에 사용하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친환경이고요. 실내에서 키우신 분들은 이런 거를 쓰시면 좋아요. 저는 노지라서 그 약을 사서 이제 제가 대형 약 대형품이죠. 대형 대용량을 사서 이제 섞어서 쓰잖아요. 이 노지에는 바라 그확 트였잖아요. 사방이요. 그래갖고 그런 걸로 해서 뿌려줘도 돼요. 희석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런 데서 약 쳐줄 때는 이렇게 친환경을 구매하셔서 키워주면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하셔도 되고요. 이제 좀 있으면 깍지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이제 한두 마리 보일 때는 얘네들을 충분히 화분에 젖을 만큼 뿌려서 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은 깍지가 있다, 막 빠글빠글하다 그러면 뽑아갖고 약물에 담궜다가 헹궈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발생이 되면 제가 그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6,000원씩이래요.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이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시에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두 마리 보이면 이걸로 분사를 시켜서 일단 해충을 죽이죠. 그죠? 이렇게 이것도 서비스로 이렇게 주셨네요. 많이 사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오늘은 길어졌어요? 아우, 큰일이네요.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